언니 어떨 것 같으세요? 팬분들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아 그냥 너무 고맙지. 어, 궁금하다. 나 생각도 못했어요. 내 생일도 까먹고 살고 있어. 여기야? 우와 안에 계신다. 하셨는데요?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나는 한 이제 서너 분 계시나 반나와요 진짜. 어 이거 3년 전 내 샵에서 메이크업 끝나고 우리 샵에서 했는데. 어머나 어, 이거 누구예요? 아 진짜요? 너무 감동이다. 어, 나 연예인이었네. 나 이렇게 얼었다, 야. 와. 아, 이거 사진 다 이렇게 셀프해서 우리 다 붙인 거예요? 네. 어, 너무 감사하다, 진짜. 아, 어, 눈물 날 것 같다, 갑자기. 다 세심하게 다 읽어보고. 아니 설 연휴인데 집에 어떻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안 가요? 아 진짜. 아 너무 고맙다 진짜. 다 서울에 살아요? 네. 지방에서도 왔어요? 네.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진 다 찍어보고 다 한 명씩 다 찍어드릴게요. 이게 추출 세트래. 추출 세트. 딸기. 우린 또 이렇게 또 손으로 가져야지. 아, 다들 얘기가. 이게 자주 그러니까 팬들이랑 많이 소통하길 원하는 것 같아. 뭐 원하시는지 막 말해주세요. 뭐 질문 있어요? 질문? 색 뭐예요? 제일 좋아하는 색깔. 색깔? 네. 아, 나는 그린 색을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. 또 궁금한 거 뭐 막 물어봐요. 언니 최애 술이 뭐예요? 술. 네, 최애 술. 술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. 최애 술. 일단은 위스키 못 먹어요. 제일 좋아하는 술은 와인을 일단 좀 와인 그리고 이즈백. 네, 참이슬은 못 먹어요. 아 연기는 잘 하고 싶어서 좀 그쵸 막 좀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. 노래. 플리. 아주 옛날스러운데. 좋아요. 좋아요. 저는 김나영 씨 노래. 그해 우리는 거기 OST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.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원래는 혹시 김동률이라고 알아요? 네, 알아요. 김동률 가수 노래 좋아하고 박효신 노래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요즘 유행이구나. 되게 귀여워요. 근데 내가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, 그치? 귀여워요. 내가 나올 거. 맞아서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축하해줘서. 사랑해요.
잘 만났었으면 좋겠다.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,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. 난 사실 이렇게 좀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좀 해준다 그래서 가서 좀 들려봐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너무, 오늘 너무 많이 힐링됐고 내가 이제 오늘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로 많이 좀 소통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게. 그래서 피부로 느낀 것 같아. 나는 좀 힘들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언니 모습 보고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응원해주고 또 본인들도 힐링을 받는다고 하니까 언니도 열심히 또 소통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언니 연기 하나하나 하는 거 되게 열심히 노력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표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들 너무 이렇게 영향 받아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모님 가족분들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우리 설이니까 설날 잘 보내. 네. 내가 이름들 다 기억할게요. 갈 길이 안 나. 울지 마, 얘들아.